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는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비밀이니까. 영업 비밀이에요. 선생님 자꾸 강조하시는 게 신령님,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가다가 소름 돋을 때 있다 하잖아요. 갑자기 소름 돋을 때 그러면은 너 어깨 귀신 있는 거야, 너 지금 너 근처에 귀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소름이 돋을 때 주변에 귀신이 있는 걸까요?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도 많이 나고 자살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영혼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무당들이 그 영혼들한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인도를 안 해주고 인도환생을 안 시켜주면 그 영혼들은 결코 이 구천을 떠나지 못해요. 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있어요, 같이.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며 가며 기운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 귀신들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피디님이 기가 약하면 피디님 몸으로 들어가서 피디님 먹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집안에 귀신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어디에 제일 귀신이 많나요?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 주로 생활하는 곳에 많겠죠. 그래도 자기 방이나? 그리고 좀 음침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기운이 서늘한 곳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베란다나 막 그 구석진 곳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많겠죠. 그러니까 주로 거실이나 이런 데는 환하고 우리가 매번 이게 뭐 그러니까 많이 없겠죠. 그러면 집안에 귀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들이 막 허공을 보고 지죠.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씩 지죠. 그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귀신을 봐요. 강아지들은 귀신을 봐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애동지자시지만 퇴마나 이런 사람 몸에 귀신이 씌인 걸 보셨나요? 저기 저희 신불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신불이 있는데 마지막에 제일 끝에 어떤 장군님이 어떤 색깔 옷을 입고 계세요? 까만색. 옷 입고 계시죠? 어? 군웅 장군님이에요. 군웅이라는 게 어? 악귀 잡기 요사스러운 거 다 채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퇴마를 할 수가 있고요. 군웅을 풀 수가 있고요. 네, 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 실제로 해보셨다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법당에서 간단하게 너무 정말 이렇게 그 신도분 집에 가서 너무 무섭다. 내가 집에 지금 너무 음습하고 집에 기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내가 그분의 테마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잠깐 물려주는 거는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 집안에 가서 그러고 나면 괜찮대요. 강아지도 안 짖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보면 그건 실례겠죠?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는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비밀이니까 영업 비밀이에요. 궁금하다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선생님한테 레시피예요. 레시피 알려주지 않잖아. 혹시 얼마짜리 레시피인지 여쭤봐도 돼요? 응? 얼마짜리 레시피인지 여쭤봐도 돼요? 나는 내 레시피는 가르쳐주진 않고 네. 그냥 우리 신도가 되면은 내가 하는 걸 볼 수는 있겠지, 신도는. 오케이. 내가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진 않아.